오늘은 코스코에서 윙을 좀 혼자 먹으려고 샀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2kg, 거의 2.1kg에 다다르는 윙밖에 안 팔더라고요. 이게 뭐 한국 돈으로 지금 18,000원, 여기는 20.94 정도 되는데 이렇게 많습니다. 저는 오늘 그냥 1인분을 먹으려고 샀거든요. 아, 근데 무게도 꽤 나가고요. 2kg라는 게확 느낌 옵니다. 양으로 승부하는 코스코. 퀄리티도 좋다고 하는데, 이 정도면 가격이 싼 건지, 싸긴 싼것 같아요. 좀 많이 주는 것 같은데, 네. 역시 코스코입니다. 이걸로 가지고 오늘은 한번, 치킨 윙 요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북미에 혼자 살다 보면은 사실 다운타운이나 이런 데 가까우면 또 모를까 토론토, 저는 캐나다에 살고 있는데요. 토론토나 뭐 밴쿠버 다운타운 쪽에 가시면 뭐 치킨집이 많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외곽 지역에 사시는 분들 제일 그리운 게 뭡니까? 솔직히 치맥도 그 중에 하나 속해 있지 않나요? 제가 처음으로 한번 되게 쉽다고 해서 이렇게 치킨 튀김 가루를 사가지고 한번 윙을 튀겨 보려고 해요. 윙은 참고로 코스트코에 가면 20불 정도에 2kg를 살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오늘 여기에 나와 있는 조리법대로 그냥 한번 해볼게요. 근데 참 안타까운 게뭐 여기 보면 영어로는 치킨 프라잉 믹스라고 써 있는데, 이게 영어는 뭐 표기가 맞을 수도 있지만 월마트나 뭐 이런 데 팔질 않습니다. 뭐 자기가 만들 수는 있겠죠. 그냥 뭐 밀가루로. 근데 뭐 요리사가 아닌 이상 뭐 그렇게 할수 없을 것 같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뭐 따로 양념 안 하고 곧바로 이걸 묻혀서 양념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한번 튀김이 잘 되는지, 이렇게 바삭바삭하게 나오는지 오늘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지켜봐 주세요. 자, 이 치킨을 한번 오늘 씻어 볼게요. 이게 지금 즙백에 담겨져 있는데, 요거를 먼저 핏물을 제거하는 거 같아요. 굉장히 양이 많아서 제가 한번 좀 나눠서 쓰려고 이렇게 나눠 그러니까 넣어놨는데, 네, 빡빡 씻어줄게요. 뭐 이거겠죠? 핏물 빼라는 거 같아요. 거기 여기서 보면은 일단은 클리닝을 하고, 그 다음에 뭐 사이즈는 일단 잘려져 있으니까 그 다음에 자르고, 그 다음에 밀크에다가 우유에다가 30분을 재워놓으라네요. 이건 또 신기하네요. 저도 뭐 이런지 몰랐네요. 일단 제가 처음 해보는 거니까 한번 따라 해보겠습니다. 뭐 사실 원래 제대로 하려면 여기다가 뭐 양념도 묻히고 그걸 막다 해야 되더라고요. 뭐 후추 양념, 뭐 소금 간, 뭐 이런 걸다 해야 되는데, 믹스를 샀으니까 일단 한번 믹스대로 해볼게요. 잘 됐으면 좋겠네요. 코스코에서 여러분 만약에 치킨 사시잖아요. 가실 수 있으면 한번 보세요. 윙이 제가 혼자 먹기에는 너무 많아가지고, 아, 살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거기는 뭐 양이 뭐 장난 아니잖아요. 삼겹살, 특히 삼겹살이랑 그 윙, 닭고기 윙이 있어요. 근데 그두 개가 굉장히 가격에 비해서 만약 혼자 드실 거면 굉장히 양이 많습니다. 얘가 2kg나 되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게 2kg는 아니고요. 조금 제가 다른 거를 한번 해보려고 중간에 한번 해서 한번 에어프라이어로도 해보고 그냥 프라이팬도 해보고 해봤습니다, 요리를. 근데 역시 에어프라이는 맛있더라고요. 아무것도 안 묻혀도. 그래서 오늘은 사실 튀김이 조금 이제 믹스도 묻히고 뭐 재워야 되고 요런 게좀 귀찮아서 그런데, 한번 오늘 해보고, 이거보다 그냥 솔직히 귀찮잖아요, 혼자서 사실 때. 그러니까 요리를 안 하게 되죠, 웬만하면. 이렇게 튀기고 자시고 그를 이렇게 할 거면은 전문 요리사나 이렇게 할까 싶네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현재 에어프라이는 사실 제가 비디오를 안 넣었지만, 영상을 안 만들었지만 에어프라이의 결과물이 굉장히 좋았어요. 뭐, 한 12분인가? 그 정도, 그냥 370, 화씨. 거기에서 하니까, 12분 정도 하니까, 파삭파삭하게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실패를 하면, 오늘,
실패를 했을 경우는 아마 에어프라이더 한번 다음에 이 윙을 사가지고 하는 거를 보여드리면 어떨까. 네. 양념을 나중에 다 묻히면 되더라고요. 그게 약간 오븐 치킨 맛이 나요. 그래서 일단 여기 일단 이렇게 쫙 다 씻었고요. 이 정도면 될 것 같은지 모르겠네요. 자, 일단 캐나다에서는 요 호모 밀크라고 해가지고 이게 3% 넘는 거가 있는데요. 요게 조금 우유 맛이 진하거든요. 물론 뭐 맨날 마시면 이거보다는 2% 많이 마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1%나. 근데 오늘 뭐 여기 보면 재워놓는다고 하니까 30분을 재워놓으래요. 일단은 제가 이렇게 우유를 좀 더 넣고 네, 우유가 푹 잠겼네요. 자, 제가 이렇게 하고 30분 후에 한번 다시 뵐게요. 200g을 넣으니까 한 이만큼 조금만 더 넣을게요. 자, 믹스에서 후추향이랑 카레향이 나네요. 이 믹스에 양념이 배인 게 맞는 것 같아요. 자, 이걸 이렇게 하고 이제 물을 340ml니까 요거 한 컵을 한 250으로 보고 한컵 반이면 되겠네요. 한컵 반. 제가 조금 더 많이 넣었으니까 물을 일단은 반 넣고 봐가면서 넣는 걸로 하고요. 한번 저어보겠습니다. 물이 좀 많이 흘렀네요. 자, 저어봅시다. 미숫가루처럼 되네요. 이게 다르네요. 뭐 부침가루나 이런 느낌이랑 다르네. 이게 잘 믹스가 되고요. 진짜 미숫가루 마냥 걸쭉하고 진짜 미숫가루인 줄 알겠네. 이게 과연 잘 될까 모르겠지만 일단은 해보는 대로 하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가루 이렇게 떡지지 않게 잘 저은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다 아까 우유에다가 이렇게 재워놓은 그 치킨을 일단 퐁당퐁당 담그면서 곧바로 이제 튀기면 된대요. 10분에서 11분? 170도에서 10분에서 11분. 이게 물 지금 약간 물 같은데 이렇게 점성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지금 조금 더 해야 되겠죠? 물을 더 많이 부으면 안 되겠네. 이거는 일단은 저는 물을 좀 버리고요. 물은 다 된 것 같아요. 오히려 물을 넣을 때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여기는 340ml라고 했는데 아마 제 컵이 좀 큰가 보네요. 한 컵 반이니까 조금 많은 느낌이 듭니다. 약간 이렇게 쭉 떨어지는데 약간 제 느낌은 조금 걸쭉해야 되지 않나요? 모르겠네. 여기 그렇게 나오지가 않아서 혹시 모르니까 그냥 제 생각엔 좀 걸쭉해야 될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오늘 처음 하는데 망할 수도 있지만 조금만 더 볼게요. 가루를 100g이 너무 그냥 200g을 너무 적게 넣나. 조금만 걸쭉하게 하고요. 또 너무 걸쭉하면 물을 넣으면 되니까. 이게 처음이라서 아까같이 너무 묽으면 코팅이 안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잘 모르겠는데 우유를 30분간 재는다는 거는 전 처음 들어봤네요. 그렇게 하면 뭐가 조금 이런 튀김이 잘 붙나요? 튀김옷이? 아니면은 그냥 핏물 제거를 우유에서 하는 건가? 그 냄새 제거하려고 그런 건가? 하여튼 저도 잘 모르겠네요. 이 튀김 쪽은 저는 아주 꽝입니다. 만약에 잘했으면은 이 튀김가루도 제가 만들었겠죠? 양념해서요. 좀 나아진 것 같아요. 약간 조금 아까보다는 살짝 더 걸쭉해졌다 그럴까요? 그 이렇게 젓는 용이 조금 이렇게 구멍 뚫려가지고 이렇게 젓는 거 있으면 참 좋은데 그게 저희 집에는 없네요. 워낙에 이런 쪽을 안 해먹다 보니까. 네, 된 것 같아요. 일단 여기다 넣고요. 제가 오늘 한번 사용할 기름이랑 조리 도구를 살짝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튀기기만 하면 되거든요. 자, 저의 항상 어느 요리에나 안 빠지는 요 이게 웍스는 아니고요. 그냥 이렇게 모양은 웍스같이 생겼는데 이런 거예요. 프라이나 이런 거나 여러 다용도로 많이 쓰죠. 이렇게 생겨가지고요. 네,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스팅이고요. 요게 오늘은 튀길 생각입니다. 오늘은 그냥 튀김으로 하니까 좀 싼 오일을 사용하는데요. 평소 요리는 뭐 올리브오일 엑스트라 버전 올리브오일로 하는데 요건 퓨어 올리브라고 해서 튀김용으로 되게 좋대요. 근데 요거는 월마트에서 굉장히 싼 가격으로 할 것 같고요. 오늘 아마 여기 반병 정도 남았고 아마 요 정도를 더 쓸 것 같아요. 요거를 채우면 한번 제가 요걸 데우면서 한번 영상으로 담아 볼게요. 자, 일단 남은 반병을 하는데 이걸로도 가능하겠나? 요걸로 조금 얕아요. 자, 일단 요거는 다 쓰고 그 다음에 자, 새 거를 뜯습니다. 조금 깊이가 나와야 되니까요, 아무래도.
자, 저도 치킨은 처음 튀겨보는 거라서 다른 거는 조금씩 튀기는 시늉은 해봤는데 이렇게 많은 기름을 써가지고 튀기는 거는 전 처음이거든요. 기름도 많이 튈지도 모르겠고. 자, 핏물은 뭐 우유에서 다 제거됐고요. 자, 온도가 170도일 때 하려는데 정확히는 모르겠고요. 자, 혹시 실패해서 두 번을 튀기더라도 일단은 일단은 괜찮습니다. 사운드는 아주 괜찮아요. 뭐가 튀겨지는 것 같네요. 오, 조금 잘못 뒀어야 되는데 이게 양념이 된다니까. 양념을 해줘서 다행이긴 하지만 이번에 먹어보고 맛이 없으면 다음부터는 안 하겠습니다. 아니면 제가 직접 뭐 어쨌든 비법을 알아서 하든가. 이게 지금 아마 두 번을 튀겨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양이 너무 많아서. 여러분 진짜 코스코는 양이 너무 많아가지고 가격은 싼데 양이 너무 많아가지고 약간 꺼려집니다. 이게 그 느낌 혹시 아세요? 뭐 비싸서 못 사는 게 아니고 양이 너무 많아서 못 사는 거. 그리고 아 이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네, 자 확대를 좀 해드릴게요. 이걸 빼고 두 번은 아마 튀겨야 될 것 같고요. 네, 너무 많아요 지금. 완전 꽉 차가지고 좀 바닥에 지금 붙은 거를 조금 제가 이게 튀김옷이 안 묻었는데? 이거 봐요. 이 튀김옷이 따로 먹는데요? 더 걸쭉하게 해야 되나? 이게 누가요? 이게 뭐야 이게 지금. 그냥 생 치킨을 그냥 튀기는 거랑 똑같은 것 같은데? 아이씨 망가지 나오죠 지금. 약간 망한 느낌. 아 더 진하게 해야 되네. 그럼 저기 물을 더 적게 넣었으라고 해야 되는데 이게 뭐야 이게. 이 튀김옷은 아니면 기름이 더 뜨거웠을 때 넣어야 됐었나? 아 이거 왠지 하나, 이거 봐봐요 다 빠졌는데? 이 뭐야 그냥 생닭을 넣은 거 아니야 그냥 기름에. 아 이거 어떻게 이거 어떡하지? 이게 아 이거 저기 이거 작업을 다시 할 수 있나? 잠깐만요 비닐 됐지만 일단 여기다가 다시 저는 일단 안 되겠어 지금. 제가 여기다가 아무래도 좀 튀김 가루를 좀 더 넣어서 도대체 100g이 정말 제일 넣었어야 됐나? 생각보다 200g이 되게 많았나 봐요. 제가 어림짐작으로 하기에는 더 걸쭉해야 되는 것 같은데 지금 일단 진흙게라도 딴 거 좀 더 걸쭉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왜냐면 지금 저 상태를 보면 튀김옷이 그냥 다 빠지네. 아하 굉장히 지금 실망하고 있습니다. 처음이니까 다음번엔 더 잘 되겠죠? 지금 뭐 처음이라서 제가 낙관적이진 않은 사람인데 뭐 그렇게라도 지금 위안을 해야죠. 이건 뭐야 이거. 일단 얘를 좀 건지고요. 얘는 좀 건지고 여기다 좀 건져 놓고요. 다시 뭐 튀기더라도 다시 그 옷을 입혀서 튀기더라도 이거 봐요 여러분. 이게 뭐 하는 거야 이게. 이러면 그냥 에어프라이로 해먹지. 하얘 아주 그냥 하얘요. 제가 요거를 다 건진 다음에 저기 튀김가루를 좀 건져내서 좀 소량으로 그 다음에 요 두 번째 거를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여기는 어차피 이건 이어졌으니까 두 번을 튀긴다 생각하고 튀김옷을 다시 한번 묻혀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튀김옷이 진짜 레알로 전혀 안 묻었네요. 역시 이거를 믿는 게 바보였죠. 생각보다 이렇게 다 된다고 해놓고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다시 한번 튀겨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조금 더 걸쭉하게 했고요. 자 보시면 좀 걸쭉하죠. 자 이제 좀 먹어야 되는데 적게 넣을 생각입니다. 모르니까 이러다가 또 안 될 수도 있으니까 최대한 적게 넣어서 좀 기다려볼 생각이에요 이번엔. 그래도 안 된다 그럼 뭐 망한 거죠. 하나만 더 넣겠습니다. 하나만 자리가 여기 있어서. 오케이 자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까진 좋아. 여기까지는. 근데 또 웃긴 게 치킨을 넣으면은 그 기름 온도가 떨어지네요. 팍팍 막 튈 것처럼 튀다가 치킨을 딱 넣는 순간 뭐라 그럴까 이렇게 차분해져 기름이. 근데 이거를 이제 10분에서 11분을 튀기라고 하니까 사실 제가 아까 건 조금 일찍 빼긴 했는데 왜 일찍 뺐냐면 뭐가 묻어야죠. 뭐 다 따로 놓으니까. 일단 첫 번째 거는 익기는 했습니다. 근데 이제 한번 보여드릴게요. 와 이게 그냥 뭐 그냥 생사를 갖고 그냥 기름에 넣은 거예요 완전. 네. 튀김옷이 어디 있나요? 뭐 이런 거? 와 이거 너무하네. 자 여러분 사기를 당한 것 같습니다. 지금 이번 거는 되게 좀 걸쭉하게 됐어요. 떠서 하는 진짜 이렇게 걸쭉해. 자 한번 많은 기대를 해봅니다.
아씨 오늘 배고파서 밥도 굶었는데 이거 먹으려고 엄청 오래전부터 기다려가지고 했는데 왠지 망각 같아요. 어 요건 조금 두 번째 거는 지금 보니까 뭔가 조금 붙네요. 일단은 좀 냅둬 볼게요. 아 제가 시간을 좀 보면서 해야 되겠어요. 아 요것만 좀 요거 잘 됐으면 좋겠다. 어 뭔가 좀 되는 거 같은데 바닥이 너무 붙어 있어서 탈 거 같은데 지금 이걸 하면 안 될 거 같기도 하고 뒤집어주고 싶네요. 일단 좀 냅둘게요. 괜히 이거 긁다가 튀김옷이 빠져버릴 것 같아서 여기 맨 오른쪽 보시면 뭐 이렇게 뭔가 튀김옷이 붙어있죠? 튀김옷 자체가 저는 막 이렇게 좀 맛을 봤는데 아무래도 기대치 높이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럼 막 정말 막 한국 뭐 비비큐나 뭐 교촌 뭐 이렇게 얇게 막 바삭바삭 그렇게 되면 참 좋으려면 그렇게는 안 될 것 같네요. 느낌이 어 열어보세요. 뭔가 좀 붙었네요. 이게 닭고기라고 생각되는 것보다는 약간 그냥 뭐 새우튀김이나 이런 거 하는 것 같아 느낌이. 저는 또 닭고기 믹스 그 치킨 믹스라고 해가지고 튀김 파인 믹스라고 해가지고 약간 다를 줄 알았는데 양념이 다른 거지. 그 아이고 이게 하나가 심하게 붙었는데 아 얘가요 이렇게 쏙 빠졌어. 튀김옷에서 빠져나갔어. 어 완전 아 치킨 힘들다 씨. 아씨 안해 아씨 이 뭡니까 이게 옷 따로 치킨 따로 이거 지금 이게 뭐야 이거 지금 치킨 뭐 껍질 따로 먹게 생겼어요 지금. 이거 잘 되는 것 같긴 한데 와 치킨 어렵다. 여러분 다음에는 제가 그 아까 말씀드렸던 그 이거 봐요 이거 봐 따로 떨어졌어요. 이렇게 속도 잘했고 겉도 잘했고 아주 그냥 최고네요. 와 이래서 사먹는구나. 그냥 KFC에서 살 거 그랬나봐. 아씨 망했다. 이게 뭐냐고 이게 아 맥주 저거 냉동실에 넣는데 오늘 먹을 수 있으려나? 아 어쨌든 다음번에는 제가 그 뭐라 그럴까 에어프라이로 요거 좀 양이 많아서 에어프라이로 한번 먹어봤어요. 어떨까? 오히려 그게 피면 빼고 그렇게 그냥 에어프라이로 해가지고 소금간 살짝 하고 그냥 고기 굽듯이 해가지고 먹는 게 더 바삭하고 맛있었던 것 같아요. 다음번에는 제 생각에는 그 에어프라이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게 어떻게 나오나. 여러분들 이거 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 한번 요거를 먹어볼게요. 조금 여기 이렇게 떠다니는 껍질을 이제 튀김옷을 한번 먹어볼게요. 바삭하면 빼고요. 참, 튀김옷을 따로 먹어보는 것도 신기하네. 바삭하진 않고요. 튀김옷이 떡 씹는 맛이 많이 납니다. 약간 빵 씹는 맛이 나고요. 바삭은 안 하네요. 보시죠? 얘가 이렇게 같은 건데요. 얘가 탈출했어. 그 튀김옷에서. 일단 이게 너무하면 탈출이 있으니까. 일단은 아까 처음보다는 괜찮아요. 근데 여기 보시면 얘도 탈골했죠? 자, 얘 속살을 찾으러 갑니다. 아이고, 여기 있다. 아이고, 아주 그냥. 튀김인지 뭔지 모르겠습니다. 어 그래도 그럴싸해 보이네요. 뭐 예. 이 진짜로 하려면 자기가 튀김옷이나 이런 거를 직접 만들 줄 알아야 되겠네 여러분. 자기가 할 줄 알아야 돼. 아니 진짜 이렇게 하려면 이런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이 튀김 일단 튀김을 따로 먹어볼게요. 나름 바삭하네요. 나름 아삭해요. 그러면 이제는 순살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그 튀김에서 빠져나온. 자, 그나마 얘가 조금 붙어있죠, 뭔가. 자, 이렇게 요거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엄청 뜨겁기 때문에. 뭐, 그럴싸한 것 같기도 하고. 왜 뜨거워서 맛있는 것 같아요. 뜨거워서 맛있는 거지. 아 보통 뭐 고무신이라도 튀기면은 맛있다고 하지 않나요? 근데 얘는 맛이 없네. 뭐지? 아 이렇게 할 거면 왜 굳이 우유에다가
쟁겨놓으래. 이해를 못하겠네. 튀김 자체는 잘 됐는데 이게 옷이 좀 안 붙네요. 일단 안 붙어. 저는 개인적으로 앞으로는 요거 안 할 생각일 것 같습니다. 굳이. 왜냐면 그냥 이거 생거 사서 소금이랑 후추 간한 다음에 에어프라이에다가 그냥 10분 돌리면 이렇게 번거로움도 없고 무치는 것도 없고 술안주로 되게 좋거든요. 아, 그걸 빨리 보여드리고 싶네요. 아, 오늘 이게 망했네. 망작입니다. 여러분 망작과 함께 하고 계십니다. 네, 그래도 끝까지 얘를 풀었으니까 일단은 아씨 여러분 이거 아세요? 이거 튀김옷을 나는 이렇게 따로 해서 먹어본 적이 있고 술안주는 좋겠네요. 그냥 이렇게 바삭은 해요. 아주 이렇게 보시면 옷이 약간 입힐 듯 말 듯 이렇게 튀겨졌죠? 자, 요게 두 번 튀긴 거예요. 처음에 망해가지고 요건 좀 잘 붙었네요. 조금 시커멓긴 하지만 자, 이렇게 식탁으로 갖고 왔고요. 튀김 옷으로 말을 할 것 같으면 집에서 어머니가 해주는 새우튀김 같은 그런 질감이에요. 그렇게 막 저희가 흔히 막 얇게 해가지고 정말 치킨집에서나 나올 법한 그런 튀김은 아니고요. 물론 제가 뭐 잘 못했을 수도 있고요. 또 특정 브랜드 갖고 뭐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냥 보통 치킨 프라이 믹스가 아마 다 이럴 것 같아요. 아까 제가 한번 맛을 봤는데요. 이게 튀김 옷이랑 속살이랑 따로 놓으니까 이제 따로 먹게 되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튀김 옷을 제가 먹어야 돼요. 왜냐면 이게 간이 안 돼 있다 보니까 튀김 옷에 간이 다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순살을 먹으면서 조금 양념이 안 돼서 차라리 튀김 그 가루를 따로 먹게 되는 뭐 이런 현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진짜 뭔지 뭐 하는 짓인지. 그래서 순살을 먹을 때는 아무 맛이 안 나고요. 그냥 고기만 나고요. 그래서 이걸 또 이렇게 가루나 이런 것들 껍질을 또 먹으면 그때서야 이 맛이지 뭐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강하게 양념이 되어 있는 것도 아니라서 그냥 일단은 기름 맛으로 먹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일단 요리는 했으니까 감사히 먹고요. 저는 오늘 아까 올려둔 예 이게 한국에도 팔거든요. 무스드라거라고 해가지고 한번 드셔보세요. 이게 굉장히 그 맛이 짙고요. 라거인데 맛이 짙고 그 다음에 뭐라 그럴까 탄산이 좀 셉니다. 무스드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맥주 중에 하나고요. 나중에 한번 리뷰를 해드릴게요. 이거에 대해서. 자, 여기다가 오늘은 맥주 먹는 맛으로 그냥 먹어야 되겠네요. 망했어요. 결론은 그냥 KFC보다 못하다. 혼자 하면 그냥 KFC에서 치킨 생각나면 먹는 걸로 하는 게 낫겠다 뭐 이런 거. 자, 짠.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잘해서 이게 잘 되면 혼자 사시는 분들이나 동네에 사시는 분들한테 아 이렇게 고생해도 진짜 할만하다, 가격이 엄청 싸니까 이러려고 그랬는데 에어프라이 사세요. 네, 여기까지입니다. 나중에 에어프라이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안녕. 다음에 또 놀러와주세요. 아, 보통 기름에 튀기면 다 맛있지 않나? 얘는 어떻게 맛이 없지? 와, 신기하네요.